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몬스터 타이쿤 77회차를 하려고 했는데요, 새로운 몬스터를 추가하려고 모드를 추가했더니 글쎄 몬스터 타이쿤 맵이 안 열렸어요. 근데 이 짓을 지금이 새벽 아니 아침 7시거든요 아침 7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짓을 밤 12시부터 지금까지 총 7시간을 했습니다. 7시간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77회차가 끝나면 77 기념으로다가 번외편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하게 되네요. 몬스터 타이쿤 천하제일 모기제회. 몬스터 타이쿤 아니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몬스터들이죠. 하지만 몬스터 타이쿤의 몬스터만큼이나 많이 나온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아이템이. 그 중에 과연 제일 강력한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인지 오늘 한번 아이템의 최강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이템 나올 거 다 나와서 앞으로 100회차가 돼도 지금 있는 무기들보다 쎄 거 같은 무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뻔한 것 같지만 가끔 가다가 무한의 검이 통하지 않는 몹들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 일단 무기 찾으려면 신의 상점부터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닌가? 아! 간과를 하고 있었네. 여기 보면 상점이 있어. 그래, 상점에도 쓸만한 아이템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장비 10등 바로 파워 아머인데요. 이름은요, 정확한 이름은 초합금 고강도 슈트입니다. 엄청나죠? 몬스터 타이쿤 초반에 엄청 약했던 이 루비님을 튼튼하게 지켜주던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연료가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등에 자리를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럼 다음 순위는 드디어 신의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신의 상점 문 열고 들어가면 신의 자리에서 돈을 바꿔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돈을 못 바꿔요. 자, 그럼 오늘의 9등! 9등 어딨어? 오, 숫자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다. 오늘의 9등입니다. 9등인 아이템은요, 바로 짜잔, 고르곤의 머리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고르곤의 머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고르곤의 머리를 사용하면 어떤 몬스터든 모조리 돌로 만들 수 있었죠. 아마 요걸 이용하면은 더 강한 몬스터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르곤의 머리는 일회용이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아이템이었어가지고 코머상 아이템으로 9등에 위치했고요. 자, 그럼 자, 여기 오른쪽에 8등 보이네요. 오늘의 8등에 들어간 대망의 아이템은요, 짜잔, 전설의 다이어트 요요왕의 요요입니다. 일단 뭐 한방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그 고르곤의 머리를 이길 순 없지만 데미지가 무려 9000 데미지예요. 데미지가 9000 데미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몬스터는 다 잡을 수도 있는데 내구도도 좋고요. 한번 요요를 던지면 다시 회수하기 전까지 계속 굴리더라고. 약간 사거리 긴 검 같은 느낌이랄까? 상대를 맞추면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모습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8등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기 멀리 또 7등이 보이네요. 자, 오늘은 7등 아이템! 짜잔!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엄청난 아이템이죠? 인피니티 갑옷입니다. 아, 지금 이걸 보시고 왜 인피니티 갑옷이 7등이에요 로비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쵸? 그 이유는 말이죠, 인피니티 갑옷은 그 위에 있는 아이템들보다 별로 안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납득이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납득이 갈 수밖에 없는 배치야. 분명 인피니티 갑옷도 초사기급으로 엄청 좋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앞으로 나올 아이템들이 더 사기거든요. 이건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도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최근 이 인피니티 갑옷 때문에 몬스터 타이쿤이 재미가 없다는 우리 김군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앞으로 몬스터 타이쿤에서 보기가 힘들어질 갑옷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갑옷은 대망의 7위에 안착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6등 한번 찾아보러 갈까요? 저기다! 우와! 짜잔! 오늘의 6등입니다. 6등 아이템은요, 블랙홀 붐! 말 그대로 블랙홀 붐! 블랙홀 폭탄인데요, 이 블랙홀 폭탄이 6등에 자리하게 된 이유는
일단 폭발시키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빨아들여요. 일단 그거부터가 너무 사기야. 아니 어떤 거대한 몬스터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뿐이지 한번 발동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전자인 저까지 같이 빨아들인다는 점에서 1등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둥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대망의 탑5 일단 인피니티 소드야. 자 인피니티 소드가 인피니티 갑옷보다 순위가 두 단계나 높은데요. 높은 이유는 제가 인피니티 갑옷을 입고 요 인피니티 소드를 맞아본 결과 데미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방패보다는 칼이 조금 더 강하다는 느낌으로다가 순위를 매겼고요. 이 친구가 5위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인피니티 소드로 비트윈 월드에서 기생 촉수인가? 그 친구를 잡을 때 한 방에 잡을 수 없었거든요. 엄청 강력한 검인 건 확실하지만 한 방에 잡을 수 없는 몬스터가 있다는 걸 안 이상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위에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 4위! 저 바로 옆에 있네요. 짜잔. 자 오늘의 4위는요 어드민 건이 되시겠습니다. 어드민 건이 인피니티 소드를 누르고 4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뭐 일단 어드민 건은 한번 쏘면 블럭까지 부술 수 있다는 점으로 사거리도 상당히 길고 관통까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건이 인피니티 건보다 훨씬 더 높은 4위에 안착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너무 가까운 데서 쏘면은 저를 죽이더라고요. 이게 같이 죽어. 데미지가 총알이 튕겨나와. 몬스터한테 맞고 튕겨나와가지고 저까지 같이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위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3등은 어딨지? 3등? 어? 3등 여깄나? 아 3등 여깄네요. 자 오늘의 3위입니다. 탑3! 딱 보기만 해도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하데스의 검. 한마디로 즉사검인데요. 요 즉사검은 진짜 사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사기야. 절대 못 잡는 몬스터들까지 단 10%의 확률로 즉사를 시켰던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3등보다 효과로 따지자면 더 높지만 3등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10%라는 낮은 확률입니다. 솔직히 운이 안 좋으면 20대를 때려도 단 한 번도 즉사를 시키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도박성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3등으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지? 아직 안 나온 무기들이 많거든요? 어? 야 두 번째 이거다! 아 역시 이거네요. 자 오늘의 탑2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기만 해도 멋있는지 아시겠죠? 색깔이 딱 그거잖아. 기억나요? 이거 완전 추억이야. 나랑 같이 성장한 검. 야 눈물이 다 나오려 그러네 이거. 그렇습니다. 오늘의 2위 일단 성장형 드래곤 소드. 정확히 말하면 성장형 드래곤 소드의 최종 진화 형태인데요. 일단은 초기 형태는 일반 다이아몬드 검에 빨간색 피 묻혀놓은 느낌이었어요. 누가 김치가루 묻혀놓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점점 진화를 해서 레벨 10까지 와서 결국 성장형 드래곤 소드 최종 형태에 다다랐고요. 이 무기의 데미지는 무려 와우 완벽합니다. 데미지가 미쳤어요. 뭐 이거 세본 시청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데미지 검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2등에 안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솔직히 여기 딱 보면은 이 인피니티 소드 얘가 이 인피니티 검을 누르고 올라온 이유가 이 친구는 못 잡는 몬스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거리도 돼요. 원거리가 된다고. 원거리가 돼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무기가 있었습니까? 단원컨대 1.12.2에서 이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을 겁니다. 아! 오늘 1등 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신 무기 오늘의 1등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1등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넌 비켜 드래곤. 비켜! 자 여러분 여기로 오면은 대충 짐작하셨을 거예요. 결국 어떤 무기가 1등을 했는지. 짠짠! 대망의 1등! 역시 은하의 돌. 몬스터 타이쿤 하면 또 은하의 돌을 빼먹을 수 없죠. 어떤 몬스터든 단 한 방에 가둬버린다는 은하의 돌입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한번 사용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돌이긴 한데 그 어떤 몬스터한테도 다 통해요 이거는. 나 이 은하의 돌이 통하지 않은 몬스터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 은하의 돌보다 더 윗단계 0순위를 꽂는다면은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드래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고요. 그 동급 몬스터볼입니다. 이 몬스터볼이 은하의 돌이랑 동급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아이템이냐면은 몬스터를 흡수했다가 다시 꺼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원거리 은하의 돌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은하의 돌보다 이게 살짝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은하의 돌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은하의 돌이 가장 최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잖아? 어? 신의 돈 하나 가지고 저런 성능이라고 모든 몬스터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몬스터 타이쿤에 얼마나 더 강력한 아이템들과 몬스터들이 나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몬스터 타이쿤 1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벌써 76회차인데요. 76회차면은 거의 뭐 1년 넘게 했지 벌써. 하지만 이제 남은 회차는 단 24회가 남았습니다. 아유 나 진짜 오늘 모드 넣었는데도 모드가 안 들어가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자꾸 튕기고 해가지고 6시간이나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24마리의 몬스터는 어떤 몬스터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무시무시한 몬스터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야 무슨 죽은 거냐? 야 정신 차려봐. 저기 드래곤 씨. 아야 잠깐만. 야 죽으면 어떡해. 어떡하죠? 엔딩 찍다가 죽었는데 운영자님 복구 뭐라고요? (웃음) 이것도 보실래요?